네, 여러분, 자강공이라고 아십니까? 예. 꿈을 꾸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예. 이거 고수들은요, 자강몽의 고수들은 자기의 꿈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예. 좀 부러운 기술이죠. 예, 여러분. 아주 꿈을 생생하게 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아, 이 꿈에서 깨지 않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진짜 예. 굉장히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카드 뉴스인데요. 볼까요 한번? 자강공을 꿀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보면 그 우리는 꿈을 대부분 잊어버리죠. 그렇죠? 보통 이제 REM 수면이라고 할 때 일어나잖아요. REM 수면이라는 게 이제 래피드 아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 뭐지? 그 눈이 이렇게 막 안고 가고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잠 자고 있을 때 그때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 혹시 꿈을 꾸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겪은 현상은 자강몽이라고 불리는 정신학적 현상이다. 루시드 드림이라고도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현상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잠을 자면서 무의식 상태에 있지만 사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의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종종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자강몽의 줄거리 환경과 행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야, 이거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강몽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이것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는 꿈의 세계를 자주 그렸죠. 여기서도 여기서 자강몽을 연습하는 기술을 이 달리라고 하는 화가도 그렇죠. 이렇게 장려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월드 오브 루시드 드리밍이라는 데 따르면 자강몽은 마법 같은 비밀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뇌를 훈련하기 위해서 실행한 과학적 방법이다.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자강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록하고 꿈을 기록하고 좀 그런 예비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잘 됐었는데. 예. 그다음에 자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을 자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긍정적인 도구이다. 그렇죠. 그래서 꿈이 암시하는 게 뭔지 또 우리의 욕구 불만이 뭔지 또 우리의 욕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꿈을 기록해라. 그렇죠. 매일 아침 적어도 한 개의 꿈을 기록해라. 보통 우리는 밤에 다섯 개의 꿈을 꾼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개의 꿈 중에서 기억하는 건 몇 개 안 되죠.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꿈을 기록하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록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꿈이 사실인지 알아보라. 이거는 우스꽝스럽겠지만 벽에 손을 대고 스스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실생활과 꿈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본 책에서 자각몽과 유체이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자각몽을 꿀 때 있잖아요. 그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매일 명상하라. 이거는 하루에 10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예, 명상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연구 자료들은 수면을 취하기 전에 2시간 전에 100mg의 비타민과 B6, 또는 쑥 보충제를 섭취하면은 자각몽과 더불어서 꿈의 강도를 올릴 수 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야, 이건 처음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치즈도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치즈는요, 선생님 진짜 재밌다. 치즈를 먹으면 시각, 촉각 및 촉각이 더 발달한대요. 와, 재밌네. 그 다음에 침대를 정리해라. 좋은 수면을 위해서 편안한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아로마 향초를 사용해라. 특정 향은 특히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할 때 선명한 자각몽을 꾸도록 유도한다. 야, 이것도 여러가지 진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REM 수면 방해하기. 여러분 REM 수면은 보통 1시간 반 단위로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90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4시간 반? 6시간? 7시간 반? 이런 식으로, 그쵸?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쵸? 그 다음날 아침에, 예를 들어서, 12시에 잔다고 하면, 7시 반에 맞춰놓으면은, 그때 REM수면 일어날 때, 그쵸? 이렇게 선명히 꿈을 꾸고 있을 때, 이제 알람이 울리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꿈을 꾸고 있는 걸 더 잘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일부러 그죠? 이렇게 물컵을 두고 잠을 청하면은요,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물컵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네요. 방 한 켠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또는 더 위험한 방법으로 소변이 약간 마려운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요, 그렇죠? 소변 때문에 깨려고 할 때, 그렇죠? 아니면 또 소변을 보는 그 소변과 관련된 자각몽 이런 게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야 되게 소변 마려운 꿈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위험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실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숫자를 세면서 잠에 드는데 숫자를 세는 가운데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뒤에 느끼는 노곤함으로 낮잠을 자면은 몸이 소화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예, 낮잠은 꿈속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더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꿈을 굉장히 많이 꿀 수 있다, 그쵸? 주말 아침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그죠? 주말 아침에는 꿈꾸는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그죠? 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술은 마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같은 거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죠? 예,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밤에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씩 자는 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 그만큼 자각몽도 활성화된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잠들기 시작할 때 다음 화면은 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쵸? 자기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아 이건 꿈이야 해서, 그쵸?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칭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각몽을 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꿈이라는 게 뇌에 해마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언제 자주 꾸게 되는지를 기록했는데, 그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꿈을 자주 잘 꾸냐. 이렇게 낯선 장소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는데 어디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로 간다든지 하면 그날 꿈을 되게 선명하게 꾸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인데. 아마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해도요. 그 게임 안에서도 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3D 게임 같은 거, 그죠? 3차원 게임 같은 거 하면, 그죠? 그러한 낯선 장소를 이렇게 막 입력하는 과정이 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 시간을 변경하면은 신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먼저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그 안에서, 꿈 안에서, 그죠? 좀 다소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잠에 빠지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들판을 달리는 것과 같은 운동 감각을 상상해보자. 그래서 리브 사이언스인가요? 따르면 가장 흔한 자각몽은 하늘 나는 것과 섹스라고 합니다. 와, 그렇죠. 그다음에 오디오를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자각몽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에 들면서 잠재의식 메시지나 자각몽을 유도하는 최면 오디오를 들여보자. 유튜브 같은데 그런 거 있죠, 그죠? 자각몽 유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판타지 공상,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대낮에 꾸는 꿈, 그죠? 가만히 공상이죠, 공상, 그죠? 판타지의 공상은 꿈을 꾸면서 실제 같은 시각적 화면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알람. 알람이 꺼질 때마다 꿈과 실제 상황을 체크하고, 이러한 훈련은 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알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자각몽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라고 했죠. 자각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을 자극할 수 있다. 잠을 자기 전에 세 개의 자각몽을 꾸겠다는 생각을 해라. 나는 오늘 자각몽을 꿀 것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재밌네요, 그죠? 별개 방법이 다 있네. 내가 몰라는 것도 많네.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잠이 들기 전까지 엄지와 중지를 조금씩 계속 움직여라. 이런 움직임은 신체가 잠에 빠져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상상을 하면서 잠들어라.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상상하면서 잠들어라. 명상하라는 것과 연관되죠. 그래서 이런 명상은 꿈의 내용 및 배경을 프로그램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장소를 환기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의 속에 배경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냥 잠들지 말라. 잠에 빠지면서 당신의 최면 환각을 보도록 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의식이 몽롱한 뭐 비몽사몽 뭐 이런 상태에 빠지면서 막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환영들이 떠오르거나 할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이럴 때 이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최고의 수면 자세를 취해라. 정자세는 신체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각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 자세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자세로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꿈의 줄거리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연상되는 소설이나 자각몽 영화를 생각을 해도 좋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꿈이 어떤 내용이고 꿈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자기가 꿈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의 어떤 곳인데 기차였어요. 기차에 내가 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기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서거나 하는 거를 제가 통제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꿈은 거의 꿔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런 거를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단계 훈련을 계속하면 그렇게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됐죠? 꿈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각몽을 꾸는 동안에 미래에 더 많은 자각몽을 꾸도록 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음에 더 선명한 꿈을 더, 그렇죠? 꾸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즐겨라. 꿈에서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도 꿈이라는 것도요. 근데 굉장히 신비롭 그런 활동이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부에서 이렇게 막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각들이니까, 그렇죠? 진짜 어떨 때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서 이거죠 하면은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각몽 같은 거 꿀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해 보는 것도, 그죠?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